자, 아홉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왜 여자들은 쓴소리 듣는 거 싫어할까? 나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근데 쓴소리는요, 저도 싫어하고 다 싫어합니다. 다 싫어해요. 쓴소리 좋아하는 사람 없어. 남자도 싫어해. 근데 쓴소리를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는 남녀가 달라요. 그러니까 쓴소리 자체는 사람이 다 싫어해요. 싫어합니다. 근데 쓴소리를 받아들이는 자세에서는 남녀가 차이가 좀 금미하게 나요. 남자들은 그런 게 있어요. 쓴소리가 기분 나쁜 건 사실인데, 그리고 쓴소리를 이제 여자보다는 월등하게 많이 들어요. 여자보다는. 그래서 웬만큼 정말 좀 기분 나쁜 게 아니면 받아들입니다. 안 그러면 살아남을 수가 없거든. 우리가 직장 다니면서 욕을 안 먹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맞죠? 아무리 일을 잘해도 상사의 뭔가 좀 마음에 안 들면 욕 먹을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여자분들은 그 쓴소리에 대해서 이제 내성이 안 생긴 분들이 많아요. 특히나 문제가 뭐냐면, 쓴소리라는 게 사실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거든?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워낙에 안타까운 얘기 하는 겁니다. 누군가 지적을 해야 되는데. 저도 여자분들 쓴소리 하는 게 유쾌하지만은 않습니다. 이 생각이 들어요. 여자분들, 제가 여자분들 쓴소리 할때이 생각을 하세요. 얼마나 좀 안타까웠으면 저런 얘기 할까. 그런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여자분들 어떻게 하면 잘못됐으면 좋겠다. 잘못되라고 얘기하면 쓴소리 안 합니다. 오히려 잘못되라고 하는 분들은 그냥 가만히 놔둡니다. 근데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까지 많이 보이니까 저렇게 놔둬선 안될것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안 좋게 받아들여요. 저 사람 왜 괜히 막 쓸데없는 얘기하고 안 좋은 얘기할까? 안 좋은 게 맞으니까 얘기하는 건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남자도 그렇지만 여자분들한테 뭔가 쓴소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멘토 같은 사람이 없어. 특히 여자분들 우리에선 없어요. 아무도 그 역할을 안 해. 썩은 멘토도 많지. 가짜 멘토만 많죠. 가짜 멘토. 자꾸 이상한 거, 뭔가 비정상적인 거, 갈등을 유발시키는 것들만 자꾸 뭐 가르쳐주고 하다 보니까 정말 이제 문제되는 것들, 바꿔나가야 되는 것들은 지적을 안 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점점 망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점점 망가지고 있는 게 눈에 보이고 문제가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누군가는 이걸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누군가는 이걸 다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뭐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남자도 문제 많아요. 없는 건 아니야. 남자도 요즘에 뭐 코인 도박이네 아니면 이제 제가 보면 한 번씩 남자들 또 약간 상태 안 좋은 사람들 쿠사리 먹입니다. 오늘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남자들 뭐가 요즘에 극단적 스트레스 취하시는 사람들이 보여서 저 그런 거에 대해서 주의를 많이 줘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어떻게 보면 여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약간 모두가게 인형 같은 그런 마인드야. 근데 제가 여자분들에 대해서 좀 썰을 많이 푸고 한 이유는 정말 안타까워서 그래요. 정말 앞으로 미래가 여자분들이 결혼 안 하기에는 너무 안 좋아요, 대한민국이. 너무 안 좋아. 일본보다 더안 좋을 것 같아요, 일본보다. 훨씬 더안 좋을 것 같아. 일단 여자분들이 나이 먹어서 이제 노후 같은 것들이 좀 어려운 분들이 많아. 근데 그 노후를 자신들이 대비하지 못하면 나라에서 대비해 줄 거라 생각하는데 그런 마음에 일시당초 접으시는 게 좋아요. 여자분들이 나라에 어떤 복지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 이게 복지에 중독이 빠진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복지라는 건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애초에 맛을 안 보는 게 좋습니다. 웬만하면 나라에 뭔가 돈 주는 거, 땡전 한푼안 받는 게 좋아요. 복지를 받는다는 게 뭐야? 내가 객관적으로 못 산다는 거 아니야. 맞잖아, 여러분? 내가 지금 밥벌이 못하고 생계적 어려우니까 복지를 받는 거잖아. 근데, 이런 복지를 자꾸 익숙하게 받아들이면 이게 당연하다 생각을 하고 더 받으려고 그래. 내가 복지를 받는 것에 대해서 좀 부끄럽게 여긴다거나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자꾸 뭔가 그렇게 좀 단맛을 본 사람은 계속 단맛을 보려고 그래요. 탕후루 먹는 사람은 계속 탕후루 먹으려고 그래. 이가 썩는지도 모르고. 지금 여자분의 한 행동이 그래. 예. 네. 그래서 뭐 여자분들도 열심히 사는 분도 있다는 거 알고 있어 있는데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사는 게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나이가 먹었는데 직장 다녔는데 뭐 하는 돈이 없으면 열심히 산게 아니야. 그냥 산 것뿐이에요. 어차피 지금 단계에서 이제 대한민국 혼인율 올리기 힘들어요. 힘듭니다. 그 말인즉슨 여자분들도 있잖아요. 자격과 능력 갖추지 않으면 그냥 당연히 결혼 못 하는 겁니다. 결혼 못 하는 거예요. 앞으로 여자분들 결혼 허들이 높아지게 되고 그 허들을 넘어가지 못한 분들은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결혼 못 하고도 살아야 되는데 이게 정말 쉽지 않아 이게. 남들도 쉽지 않아 남자도. 여자분들 근데 이런 얘기하면 발끈해요.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지. 제가 보니까 여자분들 그 나이 찼으면 결혼 힘들 것 같은데 나이 먹어서 어떻게 살 것이냐 물어보면 왜 기분 나쁜 얘기합니까? 갑자기 그런 얘기 왜 꺼냅니까? 이런 식으로 발끈한다니까. 이게 못 꺼낼 말이야 이게? 아니 생각해야 될거 아니야. 앞으로 본인도 미래인데 이제 와서 결혼이야. 이제 갈 때까지 갔는데 맞잖아요. 이제 와서 뭘 되돌립니까? 이미 남자들은 여자에 대한 어떤 신뢰성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나이가 차분 여자들은 상대도 안할것 같은데 가까이 가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나이가 찬 분들은 사실상 이제 결혼이 끝났지. 그러면 이제 결혼이 끝나더라도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거 대비해야 되는데 사실 쉽지 않다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여자들 또 현실을 사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계속 쓴소리 할 겁니다. 쓴소리 할 거예요. 쓴소리 듣는 분도 있습니다. 왜 하냐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자분들 중에 듣는 사람도 있어요.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많이는 안 들을 거예요. 많이 안 들어도 좋지만 그래도 몇 명이라도 찾아서 듣는다면 저는 계속 할 거예요. 열심히 사는 분도 있으면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쓴소리도 계속 듣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져요. 너무 감정적으로만 해석하지 마시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는 쓴소리 자체를 피하시표의 수단으로 판단하니 말이 안 통하는 거죠. 쓴소리를 안 들어보려고 노력 자체를 안 하고 그냥 그 사람을 적으로 생각하고 그냥 피합니다. 근데 여자는 피하시표라고 하는데 피하시표를 못하지 이게. 피하시표는 이성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감성적으로 피하시표를 하는 게 말이 되냐고 여러분. 피하시표 뭔지 아시죠? 적군인지 아군인지 구분하는 거. 근데 여자분들 바보 같은 게 여자들의 적은 여자라는 걸 몰라? 근데 여자들 말을 믿어?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 다니면서 여자들 적은 여자라는 거 겪어봤을 텐데 왜 나이 먹어서 여자들 있는 무리에 들어가는 거야? 왜 적진에 들어가는 거죠? 나 이해가 안 되거든? 여자분은 그 여초 사이트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구리 생각하십니까? 아닌데? 다 적인데? 그곳에는요, 있잖아. 잘 들으세요, 여자분들. 그곳에는요, 본인들의 행복을 뭔가 기뻐하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본인들을 어떻게 하면 결혼 못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불행하게 만들까? 그런 거 생각하는 곳이야. 본인들 어떤 현실적인 문제, 공공에 대해서는 해결할 생각이 없다고. 여러분 있잖아요. 피아시빌이라고 있잖아요. 피아시빌을 하려면 감성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성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사람이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인지. 이 사람이 나한테 배신을 할 사람인지 안한 사람인지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자분들은 피아시빌을 객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감성적으로잖아요. 기분으로 판단하잖아요. 기분 나쁜 얘기하면 적군이고, 기분 좋은 얘기하고 달콤한 얘기하면 아군이고. 그리고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여자들이 피하시표 못한다는 게 뭐냐 하면, 쓴소리 한 사람은 아군입니다, 아군. 적군이 아니에요. 근데 쓴소리 자체를, 적군으로 받아들인 것 자체가 피하시표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적군이 많은데, 이걸 구분하지 못하는 거야. 그 적들한테 이용당하는 거고. 쓴소리 같은 거 들어야 돼. 듣기 싫어 들어야 된다니까. 그래야 뭔가 좀 문제점 파악할 수 있어. 인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
혼자도 잘 살면 좋겠지만 문제가 있으면 고쳐 나가야죠. 반성도 해야 되고. 근데 뭔가 내가 문제가 있는데 이 반성할 수 있는 기회, 이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한다면 계속 망가지는 거지. 그 순서히 듣다 보면 적응이 돼요. 사람이 살면서 뭔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문제도 파악하지 않고 그대로 두려고 하면 문제가 더 커지지 이게. 남자도 문제가 많아. 문제가 많다니까. 근데 문제를 지적하잖아요. 여자도 문제가 많아요. 근데 더 많아, 더 많은데. 근데 남자는 그래도 주변에 이제 승소리한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근데 여자분은 승소리한 사람이 없어요. 없단 말이야. 승소리보다 이빨은 소리. 그냥 감성적인 메시지만 둘러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진짜 내 인생에 뭔가 좀 금전적인 문제, 이 직업에 대한 문제, 미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책이 없는 거야 이게. 뭐 여자분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건실한 얘기, 나이 먹어서 돈 어떻게 모을 것이냐, 커리어 어떻게 살 것이냐, 미래견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런 얘기 하는 거 본 적 있어요? 대부분 그냥 당장 뭐 어디 놀러 갈 거냐, 맛집이 어디냐, 어떤 분이랑 좋더라, 보통 이런 얘기 아니야? 그리고 여자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여자분들 주변에 혹시나 뭐 친한 사람도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현실적인 공부를 얘기했을 때 올바른 해결책을 주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정말 확실한 답이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지 않습니까? 그냥 힘내, 괜찮아, 다 그렇게 살아, 뭐 이런 위로 정도는 할 수 있죠. 근데 그 위로가 진짜 도움이 될까 이게? 그렇기 때문에 쓴소리가 필요한 겁니다. 쓴소리 해야 근본적인 문제점이 뭔지를 알고 각성을 할 수 있거든요. 그냥 좋은 소리만 해가지고는 안 바뀌니까 쓴소리 하는 겁니다. 그냥 좋게 좋게 해가지고는 못 알아먹으니까. 한 번에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사람 기분이 나쁘더라도 세게 얘기해야 전달력이 강합니다. 임팩트가 있고 오래 기억남고. 그래서 제가 쓴소리 하는 겁니다. 여자한테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남자한테 합니다. 남자한테 더 세게 합니다. 근데 제가 한 얘기를 자꾸 뭐 듣기 싫은 말로 치부하고 피한다면 뭐 본인의 어떤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바뀌지 않는 거죠. 바뀌지 않는데 뭐 잘 살 리가 있겠습니까? 아무튼 전 앞으로도 쓴소리 많이 할 거니까 들으실 분들은 들으셔도 됩니다. 뭐 안 듣겠다는 사람은 제가 뭐 말리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본인의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잘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자기가 가진 어떤 문제를 외면한 사람은 절대 성장할 수 없고 나아갈 수 없고 오히려 더 위험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아홉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